이건 정말 못 잊을 거야, 아마. 응? 에이, 봐봐. 대충 그렸거든? 나쁘지 않지 않아? 엄마 같아, 얼핏. 그치? 야. 아니, 도대체 뭐야? 비싸게 팔아. 감사합니다. 예. 두민아. 감사합니다, 예. 자주 이제 좀 이런 데 좀 오자. 맞아. 두민이 대학 가고. 맞아. 와야지. 이제 대학 가면 또 군대 가야 되면. 대학 가면 또 이제 군대 가야 되고. 아이고 우리 애들. 아이고 애기지 엄마 되게. 끈적거린다. 저는 다음에 태어나면 저희 어머니가 제 딸이었으면 좋겠어요. 저희 어머니가 제 딸이었으면 좋겠어요. 어떻게 저런 멘트를 하지? 정말 잘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엄마, 안녕. 나는 곧 졸업을 하고 미국에 되게 오래 있을 거니까 엄마 서울에 혼자 있으면서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안 외로웠으면 좋겠어. 사랑해. 야. 아우 너무 부럽다. 아 남의 아들인데 내가 왜 울어? 내 아들도 아닌데. 아우, 와. 어쩐 일이에요? 근데 아들이 네. 엄마가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내 딸이었으면 알로. 좋겠다는 얘기를 너무 자기가 야 어떤 거지. 아들이? 그러니까 세상에 이건 감독 다 오신데 다 오셔. 아 나는 진짜 우리 엄마 나도 우리 엄마가 내 딸이었어. 여기 있어요. 이제 받아주세요. 여기서 뭐라고? 우리 딸도 같이 얘기했어요. 딸도. 아 이게 뭐 학원 같은 게 있나? 아니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기 엄마가 자기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효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네, 뭔가 베풀어야 될 것 같다라는 자기 스스로 뭔가 자기 잘못 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바르게 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안 커도 되는데 아니야, 아니 너한테 바라는 게 제가 없고. 그렇거든요. 근데 내가 나는 우리한테 아들한테 들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우리 엄마한테 혼자 계시니까 어머니가 나 키울 때 혼자 너무 고생했으니까 우리 엄마가 내 딸로 태어나면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막 그래 막 망나니처럼 크게 막 하고 싶어 막 학원 땡땡이 치는 거 이런 거 우리 엄마 다 시켜주고 싶거든요. 그래서 아들이나 우리 딸이나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는 것 같아. 게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. 어머 세상에 그러네.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거는 제가 그렇게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.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고 제가 잘한 거는 딱 하나 있어요. 때로는 가끔 제 아이가 하는 얘기가 엄마도 차라리 다른 엄마들처럼 잔소리를 해주지. 그러니까 잔소리 안 하고 그냥 방치했다라는 그러니까 방치한 애들 자식들이 저도 방치했거든요. 잘 자라더라고. 예? 네? 잘 자라. 네? 올바르게. 예? 올바르게 방치. 아니 아빠도 어쨌든 예. 나도 방치할 걸 그랬어. 나도 방치할 걸 그랬어. 아, 이거 진짜. 고마워, 폭발.